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증시가 강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수상으로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코스피 2200을 돌파한 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강세고 지금 중국까지도 오르는데 상반기에 가장 현재 성적이 좋지 않았던 중국까지도 오르는데 우리 2200 돌파 안 될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증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코스피도 다시 한번 진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좀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7월 들어서 중국의 얘기가 많고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전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7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중국 증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요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던 그 모습은 그림이 워낙 세서 그렇지 6월부터였습니다. 6월부터 급등세가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7월 되면 중국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급등이 아니라 초급등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 오히려 많은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6월 1일 날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제조 PMI고 그리고 7월 3일 날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동시에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오, 지표 좋네? 그러면서 흐름을 보면 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와 좋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강세가 나왔는데 요즘 지표에 대해서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기준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가 3400선을 돌파하면서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2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기준선 겨우 넘었다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 그런 생각도 좀 되지 않으세요?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해외 외신 쪽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영통신 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화통신에 증권 전문지가 있는데 증권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원본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월 지금 보니까 6일 날 나온 그런 흐름이고 이게 뭐냐면은 증시 황소장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황소장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증시가 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식 공영 매체 쪽에서 쭉쭉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을 적기에는 그대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칸이 좁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강세장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힘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사설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클라우드와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진적인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만 얘기가 됐는데 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이 관영매체 사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점에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쪽은요. 뭐 증권 분석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투자사의 한 증권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A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현재 수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국인 중심의 지금 현재 증시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금융 통제가 가능한 중국 정부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뒤에 내가 밀어줄 테니까 주식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했더니 7월부터는요 경제지표 좋아지는 것까지 보고 외국
외국인들도 지금 주식시장에 자본을 막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뭐 심천 종합지수 뭐 비주 다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고 내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 말고 그 안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3월 10일 이후에 계속 부진했거든요. 이러다가 1조 위안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7월 들어서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좀 올랐네요. 예, 1조 위안 하면 1,415억 달러. 제가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6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 여기에는 또 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세요를 중국 정부가 좀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굉장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용거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버블을 얘기했던 2015년, 2016년의 분위기와 유사해서 이분은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자입니다. 에디터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 시장 버블이다. 지금 현재 2016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TF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물론 7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오르긴 했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와 기술주입니다.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앞서서 현재 증권보에서 얘기했던 게 코로나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경제와 디지털 경제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택트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주 중심의 ETF가 CQQQ ETF가 있습니다. 요거랑 또 QQQ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나스닥 기술주의 ETF죠.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때 6월 초순에 지금 현재 수익률이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기술주들이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까지 나타난 모습이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차이나 인터넷 ETF입니다. 여기 뭐 알리바바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거 역시 K웹이라고 KWEB B라고 ETF가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지수 역시 QQQ 대비해서 6월 초순부터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지금 또 늘어나면서 지금 수익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기점은 인터넷주와 중국의 기술주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이미 중국 쪽의 정책들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총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업종은 기술주와 그리고 언택트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시총 상위 중국 쪽의 업종들 어딘지 아시죠? 금융주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움직였다는 점이 가장 지금 구간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MIC 이 종목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뭐 7월부터 거의 중국 증시 움직임과 대등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6월 달에 꾸물꾸물거리더니 7월부터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은요.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한 핵심 기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부터 얘기를 하죠. 그리고 SMIC가 지금 현재 자본 조달을 위해서 커창판이라고 있습니다. 홍콩에 이어서 2차 상장을 하려고 자금 조달을 현재 했는데요. 상장 대박이 났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의 주식 공모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조달한 금액이 9조 원가량 되고요.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청약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참 돈은 많구나. 유동성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창판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좀 불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스타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SMIC가 자본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로 자본 조달 9조원을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디로 개인 투자자들 혹은 중국 증시의 투자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SMIC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SMIC와 함께 TSMC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수혜를 볼고 혹시 TSMC로 못 주면은 우리로 줄까 해서 삼성의 수혜 가능성도 봤는데 중국 쪽에서 오히려 SMIC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력이 아직 떨어져서 지금 현재 5위권에 있는 SMIC라는데요. 중국이 조금 더 밀어준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업체에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TSMC를 자꾸 따라잡을 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SMIC까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고민은 좀 되고 외국인들도 좀 계속 볼 것 같아요.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중국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에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단 중국 쪽에선 반도체 밀어주고 그리고 언택트 쪽, 소위 말해서 클라우드 경제, 디지털 경제 쪽을 밀어줄 것 같기는 한데 반도체는 일단 차치를 하고요. 지금 국내와 미국과 중국 증시의 강세 업종, 공통적인 강세 업종은 언택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이들 업종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시가총액을 빠르게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이거 무슨 중국 증시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7월 들어서 더 오히려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주들은 중국, 미국, 우리 할 거 없이 다 잘 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거네요. 중심주라는 얘기네요. 이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알리바바 등 인터넷, 중국의 인터넷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지금 전자결제 결제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페이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역시 결제주들의 움직임도 언택트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보십니다. 중국의 증시랑 계속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네요. 자, 그래서요. 코스피가 현재 22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의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2200선이라는 의미, 빨갛게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게 2200선인데 보시게 되면 정말 지겹게도 2012년 이후에 여길 돌파한 적이 없는 정말 박스 피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2015년, 2016년 이때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2200선에서 현재 소위 말해서 계속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2200선 돌파는 사실 2015년, 2016년에 중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올라간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은 일장 춘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쭉 다시 한번 내려간 흐름이었는데 지금 2200선을 돌파하려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보시게 된다면요. 현재 시장의 중심주가 언택트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가 정말 시가총액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 네이버도 가고 카카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거 막 올라가고 글쎄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기대감은 가질 수는 있지만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들어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면 개인 투자자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자본도 많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좀 숙제가 남아있다는 게 아 2200선 이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언택트의 시가총액 급등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외국인의 매수인데 외국인의 매수는 일단 중국 증시 움직임을 보면 경기지표가 좋아지거나 하나의 지금 일단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그런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환율과는 역의관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쭉 내려갑니다. 지금 화살표가 지금 기간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 기간에 지금 증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로 보신 게 아니라 MSCI ETF 지수로 좀 ETF가 아니라 MSCI 지수로 우리 한국 지수를 보고 함께 그러니까 달러 원화 표시가 아니라 달러 표시의 코스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흐름은 뭐 정말 똑같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현재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하락할 때, 다시 말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현재의 흐름은 1180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쪽으로 자금을 더 넣든지 그런 흐름의 표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2200선 돌파 수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외국인일 텐데 외국인들은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 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정책 중국을 보면요. 정책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아닌 개인들의 매수. 이거는 우리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굉장히 견조한데 상방에 대한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는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좀 돌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 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한지 함께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